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가장 자신 있어하는 종목인 테란 전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네. 조영문 선수 이번 판은 어떤 테마로 가실 건지? 그냥 하자입니다. 그냥 하자. 어때요? 그냥 아까처럼 그냥 하자. 아무 건물이나 지어놓고 내가 네. 알아서 부드럽게 풀어가겠다. 그렇죠. 허영구 선수는 오늘 연습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네, 연습하러 왔죠. 네, 이제 그냥 뭐 편하게 여러 가지 빌드를 구사해 보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뭐 TV를 안 보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은 굳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굳이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었기 때문에요. 허영구 선수의 빌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아마 고수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뭐 게임 해보면 알아요. 근데 해보면 이분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느껴져요. 역시 게이머는 감이 틀린 것 같아요. 감이 다른 거. 그렇죠.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허영무 선수의 고향이 네. 어디죠? 부산이죠. 부산. 부산 사나이인데 최근에 뭐 고향에 내려가서 뭐 쉬는 동안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었나요? 네, 일단 항상 그 부산 가면요. 네. 제일 먼저 보는 게 부모님이고, 근데 그 다음 보는 게 친구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친구들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잘 지내는 친구들은 이제 뭐 언제 친구들이죠? 친구들도 있지만 형들도 있고 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끼리끼리 놀았던 게 있어가지고 네. 좀 많아요. 굉장히 부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네, 민창규 선수도 용인 가면 되게 친구들 많이 만난다고 했어요. 아, 제가 사실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랑 놀아요? 여자친구랑 놀아요? 아니요. 사실 요새 이제 앞에 노래방이 생겼거든요. 네. 혼자 그냥 노래방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그래서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다면서요? 아,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한 소절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아 왜요? 안 괜찮아요. 예전에 그 스타무한 도전이었었나요? 어디서 그 민창기 선수가 고해를 잠깐 불렀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소스감으로 저희 아 고해 불렀어요? 네 프로게이머들한테 놀림을 받고 있는데 아 저는 그때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그때와는 좀 다른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설경정 해설위원과 이제 노래방을 자주 다녔잖아요. 네. 근데 저에 대한 평을 해주시자면 어떤 평을 해주실까요? 저는 민창기 선수를 보면서 노래가 늘고 싶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왜냐면 왜요? 민창기 선수가 거의 하루에 한번 노래방을 가거든요. 이틀에 한 번. 적어도 이틀에 한 번. 근데 2년이 지나서 이제 봤는데 노래 실력이 똑같아요. 줄었어. 그래서 지금 노래가 왜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안 늘지 막 이렇게 놀렸었는데 네. 최근에 노래방을 딱 한 일주일 전인가 갔었는데 박세정 선수하고 이제 함께 네. 갔었는데 많이 늘었더라고요. 박태민 선수에게 많이 배웠다고. 아 근데 항상 이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노래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하면 된대요. 그렇지 않나요? 게임도 항상 저희가 말할 때 네. 이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허영무 선수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하면 되지. 이런 답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나는 너가 그런 말 하면 웃긴 게요. 이게 꼭 제가 노래방에서 편하게 허영무 선수 노래방 가면 노래 편하게 그냥 하시죠. 네. 근데 편하게 우리는 가수가 아니니까 그쵸. 편하게 하면 되는데 그 민창기 선수 그런 말을 해요. 형은 지금 목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 아 진짜요? 아, 목을 내려라 어떻게 해라 하는데 저는 그 말 못 알아듣거든요. 아 사실 원래 스타를 잘 못하더라도 말하는 걸로는 잘할 수 있거든요. 아 이론적인 거. 네 이론적으로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허영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삼성전자 칸에서 네. 노래 잘하는 선수. 누가 잘해요? 맞아. 아,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하는 거는 태그가 좀 잘해요. 아. 윤태규 선수.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잘해요. 그럼 윤태규 선수가 부르는 약간 비슷한 가수가 있다면? 이런 거 진짜 이거는요. 네. 사심이 들어간 질문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비슷하다고는 모르겠고요. 그냥 들어보면 목소리가 그러니까 잘 불러요 그냥 들어보면 알고 닮은 가수는 없지만 그리고 네. 오늘 조기석 선수가 여기 현장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 네. 조기석 선수 노래 실력 어때요? 기석이요? 네 필러 노래 불러요 필러요 필 필. 네.
뭔가 감정이 좀 되게 충실한, 감정이 네. 충실한. 감정 위주죠. 나 민창기 선수의 진짜 노래 듣고 싶네요, 한 소절. 아, 근데 사실 제가 조금이라도 부르는 네. 스킬이 있다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 워낙 노래를 못하는지라. 아, 근데 저희 MBC 게임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잘하는 그런 인재가 한 명도 없어요. 아시죠? 어, 그쵸. 이제 약간 고석현 선수가 약간 흑인빌로 불러주시긴 하는데, 잘해요. 노래방을 잘 안 가기 때문에 실력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 하지만 이제 서경준 해설위원과 제가 좀 자주 다니기 때문에 나름 랭킹이 한 3위 안에 든다고 생각했는데 네. 혹시 MBC 게임에서 서열을 매긴다면 어떤 일단 신선... 너가 꼴찌예요. 농담이고요. 잘해요. 민창기 선수 노래 많이 들었고 서영구 선수가 드라운 컨트롤 아, 드라운이 지금 살짝 위험한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거. 네, 또 이것도 배틀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조여지는 상황이 안 나와요. 아, 컨트롤이 이제 드라운 컨트롤이 되는 UDP 공간에서는 네. 지금 상대방 분이 FD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앞마당까지 밀렸어요 프로게이머 드라군이. 아, 부끄럽네요 진짜. 그러게, FD는 말 그대로 원배럭 원팩토리에서 나오는 네. PC용 잠깐 찔러주는 병력인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좀 많이 위축된 허영무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컨트롤로 드라군 피해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쉴드밖에 깎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 옵저버가 나온 이후에 이제 역공을 가게 되면 조금은 까다로워할 수도 있는 그런 타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민창기 선수와 허영무 선수의 그 노래방 갔을 경우에 18번 곡 한 곡 좀 말씀해 달라고. 허영무 선수 어떤 노래 하시나요? 아, 요새 노래방을 너무 안 가가지고요. 네. 18번 곡이 뭐가 있지? 뭔가 좀 자신 있는 곡 있잖아요. 뭐 낯선 사람들하고 갔을 때 한 곡 정도는 불러야 되는 분위기인데 노래방 책은 자신의 손에 쥐어주고 고르라고 할 때 딱 고를 노래. 옛날 자주 갈 때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는 게? 네. 네. 근데 요새는 그냥 너무 안 가다 보니까 그냥 딱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부르게 되죠. 민창규 선수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둘이 감명 깊게 들었던 그 기억의 속삭이란 곡 네. 요새 들어서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기억의 속삭. 그래서 그게 18번인 것 같고요. 최영배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몇 번이? 18번이 어떤 곡인가요? 저는 18번 곡이 슈퍼주니어의 발라드 많이 부릅니다. 이거 슈퍼주니어의 곡이 뭐 댄스 노래가 이게 많이 유명한데 저는 발라드 노래를 더 좋아해가지고요. 조용하고 좋은 노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테란 분이 아까 제가 역 푸시가 좀 무서울 것 같다고 했는데 CMCT로 네. 굉장히 잘 막아주셨어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푸시까지 당하면서 허영무 선수 지금 타이밍쯤에서는 이제 멀티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자, 우리 저희 아마추어 고수님이 여기서 조금 심하게 당하게 되면 경기 굉장히 불리해질 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서 경기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드라군 드랍을 해주면서 탱크를 네. 줄여주고 있어요. 탱크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트리플 커맨드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출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피해받은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미래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테란 유저가 딱 테란 유저가 테란의 아픈 점은 그냥 네. 청산 유수예요. 아픈 점은 정확하죠. 네. 제가 유리한 점은 깨뜨릴 수 없는데도 유리한 점은 말을 안 해요 그냥 말을 안 계시는 편이고 네. 이런 점은 뭐 아, 저그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네. 또 리버 기지를 리버를 본 것 같은데 네. 이 리버로 뭔가 초대방을 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테란분이 푸쉬를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털의 위치도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빈틈이 많기 때문에 재미있는 견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커맨드가 지어져 있어요. 네. 하지만 멀티를 먹을 수 없다는 그 테란의 심리가 네. 더 조급함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마추어 분 같은 경우는 더 빠른 진출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리버와 드라군에 한 번 더 괴멸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네오스 민창희 선수의 해설하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이 테란이나 프로토스에 관해서는 테란에 관한 특히 해설 진짜 세밀하게 네. 제가 열심히 네, 제가 뭐 불러드릴 수 있는 그런 짬과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불러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중에서 그래도요.
조금 더 힘을 가지시길 파이팅 하겠습니다. 힘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네. 자, 상윤수가 축구단에 속해 있다고 들었는데, 축구 잘하시나요? 라는 뭐 그런 질문들도 남겨주셨는데, 축구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자신감이 좀 많이 붙었어요. 입맛에 프로토세요. 오, 리버! 역시! 야, 진짜 황영무 선수가 파란분을 오늘 이길 때 컨셉을 보면은 꼭 본진에 이렇게 리버 치르기, 치르기 플레이가 들어가네요. 리버가 마치 축구공을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오. 아니요? 아닌데요? 제 눈에 아니었어가지고. 푸른색 축구공을.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서경준 해설위원이 숙소에 축구를 하고 들어왔는데 발에 그렇게 큰 물집이 난 걸 처음 봤어요. 행군을 할 때도 원래 그 정도의 물집이 나면 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축구를 하면서도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저녁 때나 새벽쯤에 이제 뭐 풋살장이라든지 축구장을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축구를 많이 뛰는데 4시간을 이제 풀로 딱 뛰니까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뛰다 보니까 발이 이제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 지경까지 딱 돼서 딱 자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승엽 해설, 저희 이제 MC 게임에서 일하시다 지금 공익근무 중이신 한승엽 해설하고 같이 축구를 한번 했었는데. 네. 오. 진짜 제가 뭐 축구 잠깐 자신감이 올랐었다가 애기가 됐습니다. 한승엽 해설 한번 막아보려고 제가 윙백 맡았었는데 거의 못 막았어요. 전문 용어 사용하시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아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홍 선수 축구 잘하니까 알 거예요. 아,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이 유리해졌어요, 홍 선수. 네, 지금 마무리 끝났죠. 네. 이 경기가 그때 이제 정명훈 선수가 결승전 할 때 네. 리버로 프리버를 흔들면서 약간 했던 그 경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좀 흡사하죠. 네, 나가셨네요. 와,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좀 아마 고수와 에디게 오늘 1부하고 2부에서 한 경기 한 경기씩 해서 두 경기를 진행해봤는데 허영무 선수가 역시나 고수와 에디게에서는 약간 집중한